안녕하세요. 잘 뜨는 예쁜 언니 카들포드샵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금요일이 왔네요. 그래서 또잘 뜨는 예쁜 언니 14편이죠. 오늘 14편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금요일이죠. 그래서 28일, 오늘 드디어, 레인 매거진 이슈 6가, 공식적으로 오픈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잘 뜨는 예쁜 언니에서는, 레인 매거진 이슈 6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밖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Broad and Sis Look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 케이블 니팅 스웨터, 지난 시간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제 동생 케이블 스웨터, 이후에 이제 제 거를 시작했는데요. 제 거를 시작했는 그 과정, 진행 상황을 조금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네, 요겁니다. 너무 밝은 것 같아서 빛을 살짝 조정해 볼게요. 어떤가요? 좀덜 밝죠? 네, 이렇게 지금 제 스웨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늘에 이렇게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제 사이즈로 66 사이즈에 여분이 대략 한 4인치 정도 들어가는 크기가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선택한 요 스웨터의 실은 그 로나스 레이시스 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님 어서 오세요. KSM 라이프님. 또 아까 제가 못 보고 지나갔는데 다른 분들 네 어서 오세요. 모두들 불금 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 로나스 레이시스 아쿠아라는 색상입니다. 샤프트 속 아쿠아라는 색상이에요. 보시다시피, 네, 보이죠? 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430야드예요, 한 타래가. 그래서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이 스웨터 이만큼을 뜨는데 아직 한 타래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굉장히 양이 많죠.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작아 보일 수 있어서 제가 대략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여기에 길이가, 제 목이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늘에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대략 이쯤까지 길어진 모습이에요. 네. 이 스웨터의 그 형태를 보시면 탑다운 스웨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물론 케이블 니팅이지만 이거 보시면은 이제 앞에 케이블 패널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게 소매에 들어가는 케이블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소매 모양이 새들 숄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새들 숄더라는 거는 어깨가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스타일을 말해요. 네, 그래서 어깨 패널이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그 슬립 캡이 달리는 그런 형태를 숄더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요 스웨터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새들 숄더로 뒤에를 보면 좀더 자세히 그 숄더 모양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가서 캡이 달리고 있는 모양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새들 숄더 형태는 주로 이제 아우터웨어에 많이 볼수 있어요. 주로 이제 어깨에 너무 힘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 형태를 너무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양의 스웨터나 그다음에 가디건 뭐 그런 모양에서 새들 숄더를 많이 이용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스웨터에서 이렇게 새들 숄더를 이용하게 되면은 좀더 이제 상체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겠죠. 아무래도 이 케이블 스웨터, 케이블 모양이 탑에만 있는 디자인이고 아랫부분에는 없어서
좀더이제상체가부각되고아래쪽으로슬림한형태의모양을보실수있을거예요그런데제가지금고른이셰퍼드속로나슬레이스셰퍼드속에대해서말씀드리자면은이실이물론방금보여드린것처럼실의용량이어마어마하기도하지만430야드로지금한탈에아직덜끝난모양입니다그래서어마어마하기도하지만한가지더좋은점이있어요여러분케이블스웨터를하실때로나슬레이스셰프속을추천드립니다보시다시피신축성을보여드릴게요보이시죠이게양말에사용되는실이기도하고요여러분들신축성을보시면이실이얼마나신축성이좋은지아보이시죠네이정도의신축성을가지고있습니다대략물론이게리빙패턴이라서신축성이좋은것도있지만실자체도신축성이굉장히좋은실이에요그래서양말을떠도신축성이굉장히좋을뿐더러이렇게스웨터작업을했을때도신축성이좋아서케이블스웨터에굉장히잘어울리는그런실이라고생각이들어요그래서보통제가보통여러분들그쇼핑몰같은데서그골지스웨터같은거이제사시면그런경험한번씩도있으실것같은데저는주로이제골지스웨터이제뭐쇼핑몰같은데서주문할때보면프리사이즈뭐원사이즈이렇게돼있는것들있잖아요여러분들그런거보신적있죠프리사이즈뭐원사이즈네근데솔직히말해서원사이즈가제생각에는뭐를기준으로원사이즈인지잘모르겠어요왜냐하면은물론제가최근에와서살이찐것도있지만입어보면원사이즈라고해서저가66을입는데66이들어가지않아요너무나이제골지기때문에너무타이트하게몸매가쫙달라붙는그래서울룩불룩뱃살도보이는그런원사이즈들이시중에참많단말이죠그래서니트웨어를항상이제작업하면서제가늘생각했던게이런그리빙패턴에골지스웨터같은거를뜨되신축성이굉장히좋고신축성이좋지만여분이있어서내가너무타이트하게입는것같은느낌이나지않는그런상을내가직접만들어입으면굉장히좋겠다는생각을늘하고있었어요여러분들그런경험없으신가요그래서제가그쇼핑몰에서고지스웨터원사이즈를포기한지가꽤됐습니다벌써한2년째고지스웨터원사이즈를쳐다도보지않고있어요절대와서맞는사이즈를본적이없거든요그래서물론저의그저주받은몸매를비난할수도있겠지만 제생각에는그원사이즈의기준이너무나사사아닌가요악마의사이즈인사사를기준으로원사이즈를얘기하시는건아닌지그래서저희같은사람들이니트웨어를만드는이유가뭔가요자기몸에맞는그런스웨터를만들기위해서죠그리고또만드는그재미자체도좋지만다만들고나서입었을때내가원했던그핏감그대로를표현할수있으면가장좋겠죠그래서네지금열심히작업중입니다제가이바늘지금 80cm 로짧아서제가입어볼순없고요어저께바늘에서빼서제가잠깐둘러봤어요기절어머어머기절언니들기절할뻔했습니다너무예쁜거예요그리고이게지금색상이화면에서잘보일지모르겠어요제가화면을돌려서보여드릴게요요색상입니다보이시나요아쿠아색상물색이에요핸드다잉이아니죠이런색상시중에서보기쉽지않거든요그래서제가입어보고어저께초대박어머기절했습니다너무예쁜거예요그래서빨리입고싶어서어저께밤새도록열심히뜨고있습니다아이거언제입어보나요미칠것같아요너무예뻐서이거빨리입고이제나가야죠이제겨울이되면특히나제가목티를잘안입어요목이답답해서잘안입는데요거는제가목티로만들기로했습니다왜냐보셨다시피신축성이굉장히좋기때문에답답하지않을것같아요목티를입어도그래서제가목티로바꿨습니다원래디자인에서지난시간에제가요원래디자인보여드렸죠네그디자인에서목티형태로바꾼거예요어머어떡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요거는 지금 그 셰프트 속 3실을 그대로 감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탈에 430야드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탈에로 이 정도 지금 길이가 작업이 됐어요. 굉장히 양이 많고요. 가성비가 좋은 실이고 특히 신축성이 필요한 그런 작품 뜨실 분들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로나스 레이시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색은 아쿠아고요. 커드 포드샵 핸드다잉 양 섹션에 보시면 그 로나스 레이시스 있습니다. 거기서 셰퍼드 속 430야드 큰 탈에 찾으시면 여기 있어요. 다른 색깔도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둘러보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아마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레인 매거진 이슈 6 헤리티지라는 그 이슈 6가 오픈한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슈 6에 대해서 말해보지 않을 수 없죠. 여기 있습니다. 짜잔! 보이시나요? 이거는 이제 저희 커드 포토샵 온라인 샵에서 그 주문을 하신 분의 그 책입니다.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와중이라 이건 뜯을 수가 없어요. 이건 손님 거고 제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태그가 하나 나갑니다. 레인 매거진에는 항상 커드 포토샵에서 태그를 드려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포장을 보여드렸는데 저 안에 조그만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 커드포드샵에 서 제작한 의상용 실크 라벨입니다. 요렇게 네, 요렇게 실크 라벨이에요. 제가 만드는 모든 의상에는 요렇게 실크 라벨을 붙입니다. 요 라벨을 제가 이제 만들 때 뭘 염두에 두고 만들었냐면 이게 다른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라벨보다도 두껍습니다. 두껍고 굉장히 질겨요. 그리고 재질이 굉장히 좋은 재질이고 여기 지금 프린트가 된 라벨에 커드포드 knit so fine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커드포드 knit so fine. 그래서 요 라벨에 네, 필기체로 이렇게 적혀있죠. 네, 이렇게 라벨을 드립니다. 제작할 때 굉장히 저는 요 라벨에 신경을 써서 요게 아이보리색에 연두 색깔로 맞췄어요, 제가. 그래서 의상 작업 하시는 분들, 라벨 같은 거 붙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고, 특히나 제가 의상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제가 주문 제작한 라벨입니다. 요거를 이제 다시는 거죠. 그리고, 선물할 때 특히 이런 라벨 있으면 만들었다는 느낌이 안 나잖아요. 이거 왠지 산 거 같지 않아? 그런데 이제 선물하면서, 아, 내가 만든 거야, 라고 하면 얼마나. 그죠? 물론 라벨도 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라벨이 있는 기성품을 사서 라벨을 자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라벨이 있으면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앞뒤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스웨터 같은 거에 뒤가 살짝 높아서 앞하고 대보지 않으면 뒤를 알 수 없는 그런 스웨터들에 뒤에다가 라벨을 붙여주면 앞뒤를 표시하기가 훨씬 좋죠. 그래서 이렇게 라벨을 제가 제작한 거고요. 레인 매거진 구매하시는 분들께 사은품으로 라벨을 항상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시는 겁니다. 가끔씩 이 라벨 어떻게 다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샘플을. 그래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는 거고요. 바느질로 살짝 여기 땀을 떠서 다셔도 되고 가에 네 군데만 이렇게 떠서 다셔도 됩니다. 보시면 뒤에는 표시가 안 나요. 그죠? 네, 일반 실로 하셔도 뒤에가 표시가 나진 않습니다. 이게 40수라서 굉장히 두꺼워서 네, 물빨래를 하거나 해도 번지거나 할 염려가 없어요. 그렇게 제작을 한 라벨이에요. 다림질을 하시거나 또 물빨래를 하실 수도 있도록 제작을 한 라벨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예쁜 의상 만드셔서 이렇게 예쁘게 달아보시라고 같이 나갑니다. 지난 레인 매거진 25에서는 제가 숄을 완성한 숄을 보여드렸었죠. 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레인 매거진 이슈 4권에서 함께 했던 케이트라는 작품입니다. 네, 그때 요 디자인 튜토리얼이랑 같이 해서 우리가 함께를 했었죠. 요번에는 저희가 헤리티지라는 그 레인 이슈 6 함께 구비경을 해볼 텐데요. 일단 제가 여기 디자인들을 이미 인스타 포스팅에 다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을 다 보실 수 있어요. 원문 사진. 왜냐하면 인스타 방송에서 보시는 것은 화질이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비디오 영상으로 따로 뽑아서 올려놨으니까요. 총 12패턴이 들어있습니다. 12패턴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물론 레인 매거진은 영문 패턴이죠.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저를 비롯하여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레인 매거진의 콜렉터입니다. 그래서 레인 매거진은 이슈별로 콜렉트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그중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커드포드샵에서 국내에 처음 이 레인 매거진을 소개한 샵이 되기도 했죠. 왜냐면 제가 레인 매거진의 빅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콜렉터의 입장으로서 레인 매거진을 늘 수집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번 레인 매거진에서 그 사진들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다 보여드릴 건 아니고 몇 가지 눈에 띄는 디자인을 함께 둘러볼까 합니다. 요번에 이제 레인 매거진에서 제가 특별히 눈여겨본 디자인이 아버스토라는 요 디자인입니다. 네, 요 디자인 보이시죠? 버블 스티치 모양의, 네, 버블 스티치 모양의 스웨터예요. 그리고 요번 레인 이슈 6에는 특별히 패턴 하나가 소드라는 디자인이 들어있는데, 패턴 그 프린트지가 큰 게 따로 이렇게 나갑니다. 네, 요거 따로 나가는 게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패턴 프린트지, 패턴 차트가 굉장히 이제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약간 확대된 모양으로 따로 이렇게 나가요. 그 잡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따라 하시기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아바스토라는 디자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자면, 제가 요거를 이제 특별히 눈여겨본 이유는 물론 이제 함트 작품을 고르기 위해서기도 한데, 네, 매번 저희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쿼드보드 샵에서는 함트를 했었죠. 굉장히 귀여운 그 버블 스티치 모양의 작품인데요. 리스본 로자라는 분이 디자인한 거고요. 로사 포마, 네, 로사 포마. 그리고 요 디자인은 대부분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노트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이 있나요? 아, 여기 있네요. 탑다운 레글란, 탑다운 레글란 스웨터예요. 그래서 버블 스티치가 들어있는 탑다운 레글란 스웨터입니다. 굉장히 심플하고요. 탑다운이니까 네, 심이 없죠. 심이 없고 버블 모양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으로 나온 아버스토. 네, 제가 이번에 이제 눈여겨본 패턴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눈여겨본 디자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제가 강력하게 아마 함트 작품으로 선정을 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 요거는 버지니아라는 의상입니다. 버지니아, 안녕하세요. 네. 버지니아라는 의상 보여드릴게요. 요 스웨터는, 특별히 핸드다잉 양을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스웨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요 의상을 눈여겨본 이유는, 여태까지 함뜰을 하면서 항상 저희가 골랐던 작품들은 물론 약간의 제 취향을 감안해서 그 테일러 메이드 핏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세린 슬리브 형태나 그런 모양의 의상들을 함뜰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커들포드 샵에서 함탕하는 모든 것은 그 레인 이슈 6에 있는 어떤 패턴을 골라서 작업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출발점에서 서서 하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레인 매거진 이슈 6 헤리티지에서 어떤 패턴을 함께해서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제가 입고 있는 거는 4권에 나왔던 케이트입니다. 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굉장히 이때까지는 우리가 함께 했던 모든 작품들, 특히 제가 작업했던 것들이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헤맨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작도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출발할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시에 출발했는데 끝에는 마무리된 작품이 별로 볼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이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별히 염두에 둔 것은 헬티지에서는 좀 빠르고 쉽고 간단한 그런 단순한 패턴으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요 패턴을 눈여겨봤어요. 요 패턴 앞에 제일 첫 부분을 설명해도 나오듯이 여기 Easy Quick Knit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고 빠른 니트요. 네, 그만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스토킹 스티치로 두두두두 올라가는 거예요. 단 여기 보시면 원사도 그렇듯이 핸드 다이니언을 사용했어요. 보이시죠? 네, 이게 한 가지 색깔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핸드 다이니언을 사용했는데 특히나 제가 요 색상을 잘 맞춰서 작업을 해볼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희 로나스 레이시스 실들이 예쁜 게 많이 들어와 있죠. 단색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그런 색상들이 입고가 돼 있기 때문에 요 패턴을 특별히 또 생각한 이유가 실을 잘 고르면 특히 소기안 같은 거를 잘 골라서 사용을 하면 제 생각에는 요번 연도에 특별히 요번 겨울에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애니멀 프린트요. 여러분들 아마 올해 한 가지 아이템 정도는 애니멀 프린트가 된 그런 의상을 사게 되실 거예요. 네, 제가 장담합니다. 올해 초대세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패션 잡지나 그 다음에 이제 패션 화보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다 보시면 어떤 브랜드에서도 애니멀 프린트가 한 가지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의 강력한 대세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패션계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애니멀 프린트라고 하면은 이렇게 둥근 그 표범이나 치타 모양의 그런 모양만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거 이외에도 지브라 패턴이라 해서 얼룩말처럼 이렇게 길게 줄무늬가 된 그런 패턴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그래서 올해 올겨울에 패셔니스트라면 아마 애니멀 프린트를 한 가지씩 구비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패턴을 유심히 본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애니멀 프린트 같은 것은 유행을 많이 타는 아이템이에요. 이제 믹스매치도 잘 해야지 입을 수 있고 잘못 입으면 촌스러울 수 있단 말이죠. 뭐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 애니멀 프린트를 잘못 입으면 정말 키가 작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의점이 있기 때문에 애니멀 프린트를 사용하더라도 지브라 패턴을 좀 더 선호할 것 같아요. 지브라 패턴을 선호할 것 같은데 흰색과 그 트레디셔널한 흰색과 검정색이나 회색 같은 그런 지브라 패턴보다는 여기 보시면 이 버지니아의 이런 줄무늬 정도? 이런 얼룩덜룩한 모양이면 그닥 눈에 띄는 애니멀 프린트도 아니면서 유행을 그다지 거슬리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아마 버스데이 케이크라는 실에 바탕에 베리나 다른 색상을 섞어서 이렇게 예쁘게 실을 쭉 이어가지고 작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강력하게 이 패턴을 또 눈여겨본 게 하나 있습니다. 아마 버지니아와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제가 선정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의 샘플로 요번 레인 이슈 6에 어떤 완성작을 보시고 싶으신지 의견 있으신 분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완성해서 이제 이번 샘플을 보고 참고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견 있으신 분들 의견 타이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눈여겨본 패턴은 아프터 파티라는 요크탑 스웨터예요. 요거는 이제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요크탑이 이렇게 있고요. 봐서는 이게 앞뒤가 이제 뒤가 살짝 높은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아프터 파티. 저는 요번 이슈 6에서 물론 다른 어떤 패턴들도 다 마음에 들었지만 함투로 요번에는 정말 쉽고 빠른 퀵 니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때까지 너무나 어려운 패턴을 골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프터 파티 같은 경우에는 스트랜디드 니팅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굉장히 간단한 패턴이에요. 왜냐하면 색깔이 두 가지밖에 사용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무늬 자체도 굉장히 단조롭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크탑과 맨 끝에 트림 부분만 보시면 여기 맨 끝에 단 끝에 살짝 라인 한 두세 단 정도, 그 다음에 위에 요크탑의 정도, 요 정도만 스트랜디드 니팅이 되고 있고 두 가지 색상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복잡한 패턴이 아니라는 점에서 스트랜디드 니팅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아프터 파티와 버지니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사이드웨이스라든지 여러분들 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사이드웨이스라든지 그다음에 소드라든지 다른 패턴들도 이제 많이 예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특히 소드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니팅 패턴이에요. 앞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크게 차트로 되어 있다는 요 디자인입니다. 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케이블 니트웨어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요 디자인을 고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표지에 있는 요 가디건, 요것도 굉장히 간단한 모양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가디건을 뜨는 것보다 스웨터를 뜨는 거를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디건보다는 스웨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요 가디건은 그 오픈 가디건이에요. 단추도 없고 딱히 버튼밴드가 어렵거나 한 디자인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옆에 보시면은 여기 무늬가 살짝 들어가고 인크리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마 그 레이스 모양으로 인크리스를 하면서 레글란을 뜨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요거는 파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셀레나이트라는 패턴인데요. 예쁘기는 굉장히 예쁘고 제가 볼 때는 뜨기 전 중급자 정도 되시는 분들 요 디자인은 실용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단 이제 제가 싫어한 점은 뭐냐면 뭐 싫다기보다는 제가 뜨지 않을 것 같은 이유는 이 오픈 카디건은 디자인 자체가 딱 봐도 흘러내릴 디자인이에요. 이걸 입고 앞을 항상 여미고 있어야 되는 오픈 자체로도 그냥 여기만 걸쳐지는 그런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넥라인이 깊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섭이 이 슬로프가 굉장히 느리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옷은 루스한 옷을 좋아하시는 루스한 니트웨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실 그런 의상 같아요. 저는 루스한 의상을 이렇게 흘러내린 듯한 그런 의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의상을 패스합니다만 루스하고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흐르는 듯한 그런 의상 있죠? 걸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니트웨어도 그렇게 걸치는 거 멋있게 걸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의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셀러나이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레인 매거진의 최대 장점이죠. 요거 레인 매거진은 항상 양말 패턴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양말 패턴 하나 들어있어요. 네, 이렇게 양말 패턴 하나 들어있죠. 네, 그래서 양말 올해도 역시나 양말의 계절이니까 또 양말을 떠봐야겠죠. 요번에 인터뷰는 낸시 마숑의 인터뷰가 들어있습니다. 네, 낸시 마숑. 낸시 마숑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낸시 마숑은 여러분들이 그 아시는 스티븐 웨스트, 네, 웨스트 니트로 알려지신 그분의 스승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분은 책도 많이 썼죠. 특히나 이분이 이제 쓴 책에는 그 브리오시 패턴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몇 권을 갖고 있는데 브리오시의 성 브리오시를 차트화시킨 최초의 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스티븐 웨스트님의 그런 디자인을 차트화했죠. 예전에 브리오시라는 그 기법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있었지만 이 자체를 차트화하고 기호화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낸시 마션이라는 분이 뜨개 기법으로 가져와서 차트화하고 체계적으로 조금 그 앞에 그 체계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인터뷰가 이번에 실려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특히나 이런 디자이너 분들, 책 쓰신 그 저서를 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인터뷰나 이런 거를 읽어보면 굉장히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인터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인터뷰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레인 매거진은 물론 요리랑 다른 것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여행 가이드, 또 요리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있습니다만 제가 요리를 손 놓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요리를 거의 보질 않았어요. 딱 제가 한 개인가 두 개 정도 이 잡지에서 따라해 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간단한 계란 요리 정도 따라해 봤습니다. 뭐 그닥 나쁘진 않았어요. 그냥 뭐 유러피언 스타일 요리라는 게 다 그렇죠. 맹숭맹숭하고 심심하면서 플레이팅을 예쁘게 하면은 멋있어 보이는 그런 음식들. 요번에도 좀 단순한 음식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포리지라든지 뭐 이렇게 아침에 먹기 좋고 디저트 음식, 그 다음에 음료, 그렇게 간단한 음식들 들어있습니다. 사실 니터는 그렇게 음식을 열심히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니터가 되고 나서부터, 제가 음식을 예전에는 참 좋아했답니다. 근데 니터가 되고 나서부터 음식에 시간을 낭비하는 게 굉장히 아까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음식에 시간 낭비하는 게 굉장히 아깝고 그 시간에 저는 뜨개를 조금 더 떠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과일 같은 거 좋잖아요. 그리고 샐러드, 뭐 그 다음에 고기, 구우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고기 뭐 이런 거, 육식, 주로 육식이죠. 네. 그런 것들로 많이 넘어갔고 저는 특히나 또 한식을 좋아합니다. 물론 한식을 좋아하는데 중요한 건 한식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서 늘 한식을 먹고 싶어도 자주 먹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요리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전만큼 요리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니팅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요리를 손 놓은 지가 거진 한 10년이 다 돼가네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 레인 매거진에 보시면 예쁜 디자인 12 패턴이 들어있어요. 지난 패턴 집에는 그 이슈5에는 10개 정도가 들어있었고요. 요번에는 숫자가 늘어서 숄도 2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나오는 숄 중에 하나는 그 직사각형 숄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목도리를 쓰기 좋은 직사각형 숄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마 바브라는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나와있는 거 사진을 한번 볼까요? 목도리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죠. 네, 굉장히 단순하고 깨끗한 모양이에요. 보시면 여기 네, 바브라는 디자인의 목도리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하면 목도리, 뜨개질 하면 처음 뜨개질 하시는 분들 뭘 많이 하나요? 목도리, 그죠? 그래서 목도리 패턴 있으니까 아마 목도리 패턴 관심 있으신 분들, 아마 초급에서 중급 정도 되시는 분들 뜨기 좋은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목도리 같은 거 이번 겨울에 장만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패턴들 보셨나요? 어떠신가요? 어떤 의상을 샘플 완성 작품을 보고 싶으신가요? 아까 그 버지니아 몇 표 누르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버지니아와 아프터 파티 그 다음에 아버스토 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의 그 완성작들을 보는 것도 구경하는 재미의 하나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요 작품 같은 경우 레인 매거진 이슈 3에서 함께했던 작품이에요. 케이트라고. 그래서 물론 같이 만드는 것도 네 의의가 버지니아가 많네요. 예, 버지니아가 많으신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버지니아 같은 경우 빠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네 최근 이미 다 발송됐습니다. 그 예약 구매하신 분들 최근 벌써 이틀 전에 발송됐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또한 가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레인 매거진은 입고하면 주로 1주에서 2주 안에 완판이 됩니다. 지금 저희 샵에 남아있는 그 다른 이슈들은 4권 네 4권 5권 위해피님 최근 이틀 전에 나갔습니다. 오늘 내일 받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못 받으셨다면 내일 받지 않을까요? 이틀 전에 나갔어요. 예약 구매하셨기 때문에 27일 밤에 아마 다 발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책 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받으신 분들. 예약 구매하신 분들은 제일 빨리 나갔기 때문에 아마 일찍 받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커들포도샵에서 완판된 이슈가 4권, 5권은 들어오자마자 1, 2주 안에 완판이 됐었고요. 지금 3권 같은 경우에 지금 딱 2권 남아있습니다. 저희 샵에 2권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요번에 들어온 이 메인 이슈 6 같은 경우에 거의 예약 구매로 하신 분들 이외에 들어오자마자 첫날, 이튿날 주문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 항상 제가 레인 매거진 나오고 나서 보통 1, 2주 안에 완판이 되고 나면 꼭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재 입고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재입고 안 합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완판 되기 전에 항상 구매하셔야 된다는 거. 특히 콜렉터 입장에서 뭔가 중간에 이슈를 떼먹고 컬렉트 되는 거 싫어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2권을 제가 이그 레인 매거진을 이제 저희가 국내에 가지고 오기 전에는 저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레인 매거진 1권이 있었는데 2권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2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버킨스라는 패턴이 실리는 바람에 레인 매거진을 알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책이죠. 그래서 2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때 2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뒤지고 아마 제가 구했던 샵이 영국에서 갖고 왔던 걸로 기억해요. 2권은 엄청난 값을 치르고, 왜냐하면 그때 배송비를 내고 거의 책값의 두 배를 치르고 저는 2권을 구입했을 정도로 컬렉터라면 중간에 그 이슈를 이렇게 띄어놓고 컬렉트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권은 저는 한참 후에 그렇게 컬렉트를 했고요. 나머지 제가 이제 입고를 하고 나서부터는 물론 제 것은 항상 보시면 큰지막하게 커들포드샵이라고 항상 제 책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샵에도 구비를 해놓고 이제 샵에 오시는 분들이 구경을 해보실 수 있도록 가지고는 있지만 커들포드샵에서 레인 매거진을 직접 구매하시지 않으시면 저희는 레인 니팅 클래스도 구매자분이 아니시면 본인의 책이 없으시면 레인 니팅 클래스를 수강 신청하실 수 없어요. 제가 책을 빌려드리지 않습니다. 제건제 거죠. 그래서 구경을 하실 수 있을 때 자기 책은 자기 책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커들포드샵에
레인 니팅 클래스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 커들포드샵 고객센터나 인스타그램에서 공방장에게 DM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동탄 지역의 경우 레인 매거진 지금 저희가 10월 1일부터 그 수강 오픈이 된다는 것은 본점입니다. 그래서 본점에는 이미 레인 매거진 수강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신청하셔서 날짜가 맞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신청하실 때 날짜가 맞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단 동탄에서 신청하실 분들은 특정 인원수가 차면 레인 매거진 그 니팅 클래스를 열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도, 인천, 수원 지역에 계시는 분들 동탄에서 수강을 하실 수 있는데 레인 매거진을 커드코드 샵에서 구매를 하시고 내가 레인 매거진에 있는 패턴을 만들어 보고자 하시는 분들 요번 클래스는 이슈 6로만 수강 신청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제 그 이슈가 들어오고 보통 3개월 정도 텀이 있어요. 3-4개월 정도 그 안에 이제 수강을 하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 동탄은 처음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경기도, 수원, 인천 지역에 계신 분들 동탄에서 수강 원하실 때 이 책 커들포드샵에서 구매를 하셨다면 수강 신청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수강 내용은 DM으로 질문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의하시고 신청하시는 그 신청자분들의 수를 봐서 저희가 동탄 지역을 열지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정 그 인원 이상이 있으면 동탄 지역에도 저희가 그 레인 매거진 클래스를 열 생각이에요. 그래서 잡지를 구매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컬렉트를 해보고 잡지에 있는 걸 떠보지 않았다. 물론 커피테이블 매거진으로 가지고 있기에 이것만큼 좋은 잡지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제가 커피테이블 매거진으로 몇 가지 가지고 있고 컬렉트하는 잡지들 중에 레인 매거진만큼 볼거리가 눈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잡지들 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컬렉트만 하고 내가 여기에 있는 거 단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았다. 조금 아실 수 있죠. 저는 잡지를 항상 구매를 할 때 물론 이제 매일 컬렉트하는 모든 이슈를 다 만들어 볼 순 없지만 최소한 한 권에 한 개 정도는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또 그 컬렉트하는 그 맛이 있거든요. 이게 내가 어떤 이슈를 받았을 때 여기에는 내가 어떤 거를 만들었었지 이번에는 뭐를 만들었었지 하는 자기의 뜨개 히스토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남기기 위해서 컬렉트하는 모든 매거진에 단 한 가지씩은 제가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샘플로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재미도 있는 거죠. 또 남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의상들을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커드포드샵에서는 제가 만드는 샘플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도 이렇게 제가 입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직접 보여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보는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만들면서 여태까지는 튜토리얼을 몇 번 링크를 남겨드린 적이 있어요. 특히나 요 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함께 신청하신 분들 커드포드샵에서 그 책을 구매하시고 요 케이트 작품 함트 신청하셨던 분들에게 튜토리얼 링크, 비디오 링크를 다 보내드렸을 정도로 자세한 그런 함트를 했었습니다. 요번에 같은 경우에는 레인 매거진 저희가 시무이 니트 클래스와 함께 레인 매거진 니팅 클래스도 함께 오픈하니까요. 오프라인으로 제대로 유러피언 니팅, 노르딕 니트웨어 같은 요런 디자인들 만들어 보고자 하시는 분들 책 구매하신 뒤에 천천히 둘러보시고 내가 어떤 패턴을 만들면 좋을까? 또 혹시나 패턴을 만드는데 조금 자기의 실력이 모자란다면 레인 매거진 니팅 클래스로 오셔서 예쁜 의상 만들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 뜨는 예쁜 언니 편은 레인 매거진 이슈 6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혹시 더 듣고 싶으신 내용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타이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지금 그 시부이니츠
FW2018 클래스 동탄에 아직도 수강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탄 지역에서 수강신청 원하시는 분들 공방장에게 DM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지난 시간에 추석 전이었죠. 추석 연휴 전에 첫 번째 시간에서 진도를 나가서 게이지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번에 게이지 낸걸 가지고 내일 또 만나게 될 거예요. 늦게 조인하신 분들, 본인이 처음 수업 오시는 그날서부터 진도를 처음부터 나가는 거고요. 다른 분들하고 진도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 매거진과 함께 시브 니츠 클래스 신청하실 분들 서둘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브 니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일정 기간만 신청을 받아요. 레이 매거진 같은 경우에도 동탄은 일정 기간만 신청을 받습니다. 레이 매거진 특히나 요 니팅 클래스, 레이 매거진 니팅 클래스는 한 이슈당 그 텀에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 신청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슈 6, 예를 들어서 지난 이슈를 구매하셨던 분이라고 해도 이슈 6 니팅 클래스에서 배우실 순 없어요. 이슈 6 클래스에서는 이슈 6에 나온 패턴만 배우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번에 이슈를 구매하시고 배우실 분들 지금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슈가 나올 때까지 이슈 6로 클래스는 진행됩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면 슬슬 마무리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제 동생의 케이블 니트웨어와 저의 이 예쁜 케이블웨어 거의 마무리가 되었거나 제가 입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빠르게 진행된다면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또 동시에 작업하고 있는 게 CV 니츠의 울프라는 패턴 제가 지금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작한 패턴을 소개는 해드리지 않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진도를 낸 다음에 그 작품도 자세히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늘 재밌으셨나요? 그러면 좋은 주말 되시고요. 레인 매거진 이슈 6 구매 원하시는 분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완판 되기 전에 겟 하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재밌는 니팅 이야기로 만나기로 해요. 그럼 모두 모두 안녕!